이 관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. 네, 저희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고 네. 착륙하는 매 순간마다 조종사분들한테 항공기의 안전하고 그 신속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길을 안내해주는. 아 근데 이게 좀 그 잘 모르니까는 얘기 좀 모르겠지만 보통 그 하늘길은 하늘에 뻥 뚫려 있으니까 이게 보통 네. 그 뭐 기장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까?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다라고 그러니까요, 생각을 그러니까요. 하시거든요. 근데 생각 외로 지상에 있는 도로보다도 굉장히 복잡한 혼잡한 아,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. 아니 보통 그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인천공항에서 그러면 이제 대충 선 같은 거 이렇게 뭐 하나 쭉 있고 기장님이 그냥 그거 선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뭐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. 아니면 정해진 딱 그 경로라고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아니 그 우리 올림픽대로처럼 이렇게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? 네, 있습니다.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끼어들기가 있다거나 막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? 아, 설마 비행기가 무슨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겠어요? 아니 그러니까 진짜. 네. 저희가 만들어드립니다. 아 그래요? 네, 관제자분들이 항공기의 그 스피드나 이런 속도라 그다음에 가야 되는 고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가장 신속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앞지르기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어요. Hello, we are clear for takeof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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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직적으로도 항공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관제사라는 이 직업은 하늘 위에 지금 그 우리 자동차에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비슷한데요. 거예요. 네. 감속하세요. 네,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? 네. 하지만 내비게이션 네. 같은 경우들은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내 길 말고 내가 다른 알고 길로, 있는 다른 길로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걸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사분한테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. 아니 근데 이제 비행기도 사실은 이제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? 아 그럼요. 보통은 날씨로 인해 가지고 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요. 그 다음에는 항로상의 어떤 제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군사훈련 같은 거를 그 항로상에서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그 군사훈련 하는 항공기하고 만날 수 있으니 그 항로 자체가 통제가 됩니다. 이제 수능을 1년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? 이착륙 안 하잖아요. 네네네. 네. 수능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항공기 소음에 의해서 듣기 평가나 네, 이런 거에 방해를 받으실까 봐 항공기가 전면 운항을 통제합니다. 수능 시험 관계로 착륙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.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